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7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요, 수영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 속에 들어가서 힘을 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달을 배웠는데 처음 배울 때 가르쳐준 게 힘을 빼라. 물에 몸을 맡겨라. 힘을 빼라.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힘을 빼면 몸이 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팔 젖는 동작은커녕 숨 쉬는 법만 배우다가 나는 전세 물이기는 하지만 30%의 육지 안에 나는 살겠다, 이런 각오로 수영장을 더 이상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신앙 안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교훈. 이것을 배워야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마치 물에서 숨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힘을 빼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로 인하여 평생에 물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70%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정도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의 약속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알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가르침,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죠. 교회는 주식의 동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해질 것인지에 대한 특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교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예루살렘에 임할 영원한 평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루, 성, 도시를 의미하고 살렘, 샬롬, 평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이방인의 소굴이 되었고 황폐케 되었고 예루살렘의 거주민, 평화의 도시를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가 겨우 자유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전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그들은 너무 지쳐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힘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서는 영원한 예루살렘의 평화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의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의 현실이 아닌 앞으로 너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자유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들의 모습을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곤고, 요동, 안위가 없음. 이 세 단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의 고난 속에 있었지만 이제 자유를 맞이한 그들,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들은 곤고합니다. 그들은 요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자유를 맞이했지만 우리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들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곤고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웃음을 잃었습니다. 기쁨을 잃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예민해졌습니다. 곤고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과연 예루살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곤고하지 않았습니까? 요동하지 않았습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게 있는 너무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아니,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평화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가진 않았는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곤고함과 이 요동함과 이 안위가 없는 이런 상황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이 사회에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가득하고 삶의 짐의 문제 또 죄의 문제들이 가득한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회복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이 우리들의 큰 관심이 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아주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 우리의 공고함, 우리의 불안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은 재벌 2세가 아니고 대통령의 외교력과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서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돌 사이, 그 다음에 기초, 성벽, 성문, 지경.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파괴되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성을 회복하는데 화려한 보석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회복시켜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된 예루살렘을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회복시켜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런 보석을, 예루살렘이 진짜 보석으로 회복이 될까요? 네.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지어지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 백성들을 통해서 보석으로 지어집니까? 도리어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은 이전의 영광보다 못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못한 그 성전을 보면서 막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보석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화의 도시로 세워져간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모습,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새 예루살렘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더 화려합니다. 열두 보석과 열두 진주문과 금과 이 모든 것으로 치장된. 근데 진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황금길, 보석으로 치장된 도시일까요? 천국에서 보석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금 보석을 막 녹여가지고 막 이만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가지고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보도블록을 왜 들고 왔냐고, 이 무거운 걸 왜 들고 왔냐고.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보석으로 치장된 그 도시의 모습은 진짜 그 도시가 보석으로 치장되었다기보다는 그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언어적 한계,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석을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 보석들이 의미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곳에 있는 평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 소망, 즐거움을 담고 있는 그 평화의 거리, 아름다움의 거리,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고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결국은 보석으로 치장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는 도시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순종하고 있는
그 도시의 평화로움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석으로 설명했다 볼 수 있겠죠. 중요한 내용은 이제 13절인데요. 이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14절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이 도시의 특징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습니다.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교훈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 도시가 공고함이 없고 더 이상 요동치지 않고 안위를 받지 못함에 대한 염려가 없는 이유는 이제 여호와의 교훈이 이들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이들이 그 교훈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고함과 요동함과 평안이 없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최선의, 아니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여호와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이 많고 부유하면 그들은 늘 평안하고 요동치지 않고 공고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언론이나 뭐 뉴스를 통해 듣는 소식들을 보면 가장 큰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나름 가장 큰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왜냐면 기자들의 관심은 또 그런 소식들이니까. 내용들이 어떠합니까? 그들의 공고함, 예? 그들의 요동함, 그들의 평화롭는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고 그걸 목표로 하고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거기에 도달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여전히 공고하고 여전히 요동치고 여전히 평안이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둘 수 없고 그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이 있으니 이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주시는 그 열매라는 겁니다. 이 도시의 특징의 또 하나는 공의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너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만들어질 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만들 텐데 그 나라는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잖아요. 의와 공도. 이게 어떤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까? 도대체 의와 공도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의. 예, 그것도 동일한 표현이겠죠. 예, 정의, 의, 공의. 아모스가 말했, 선지자가 말했던, 예,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할 때 정의와 공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의와 공도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만들지 못했죠. 그런데 앞으로 펼쳐질 이 새 예루살렘, 아니 미래 예루살렘에서는요, 이 공의가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뭘까요, 공의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요약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회복된 나라. 그게 의와 공의,
공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실천되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여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교훈이 실천되고 있는 그곳이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요 학대가 없습니다. 학대라는 게 뭡니까? 힘의 논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학대받는 거잖아요. 주인이 종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언론 통해서 늘 듣는 갑질의 소식들이잖아요. 어딜 가나 있잖아요. 저는 사실 프랑스는 다른 줄 알았어요. 그래도 갑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것이고 프랑스는 그래도 개인주의, 개인이 존중되는 나라니까 뭐 이런 게 없겠지 했는데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직장생활 못해먹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도 힘들게 해가지고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진짜.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사람 사는 곳은 다르지 않구나.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죠. 위에서 힘이 있다는 이유로 갑질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억울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말로. 예? 여기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 혀의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듣는 위치에 있고 나는 말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들으라는 거죠. 예? 송사하듯이 정죄하듯이 책망하듯이 우리가 말로 받는 상처들이 얼마나 사실은 많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공의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되었으니까. 갑질이 아니죠. 사자가 어린 양을 지켜주는 거죠. 평화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이사야서 53장 내용도 그것이었잖아요. 이 고난받는 종이 왜 고난받습니까? 대속.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 대속으로 인해서 예? 다른 사람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되잖아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 섬김의 회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섬기러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만들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 종을 섬기는 나라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나라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잖아요. 이것이 이 사회에서 실천된다면 전쟁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정에서 실천된다면 싸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실천된다면 분쟁이나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미래 예루살렘이. 결국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교훈을 들은 자요. 여호와의 교훈을 들은 자는 누구인가?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다. 그럴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이곳에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앞으로 성도님들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것처럼 학교 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우리 유학생들이 꿈꾸는 불어 배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 대학 갈 수 있는 나라, 박시험이 없는 나라, 취업이 없는 나라, 취업이 없는 나라 그러면 이상하고, 취업문이 좁지 않은 나라, 누구나 다 취업할 수 있는 나라, 자기 주신 달란트대로 다 취업할 수 있고, 그리고 먹어도 먹어도 살찌지 않는 나라, 다이어트 걱정이 없는 나라, 먹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까지는 막 절제했는데 그 나라에 가면 뭐 다 먹을 수 있고 근데 살이 찌지 않아. 뭐 그런 나라를 혹시 꿈꾸시고 있는 여성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은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아침부터 늦게까지 리모컨 하나 딱 짊어 들고 소파 위에 누워서 넷플릭스 계속 넘기면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어디서도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없죠. 단지 천국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죽음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교훈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완전하게 실천되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이지만 사실은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래의 예루살렘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받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의 너희를 위한 이런 예루살렘의 약속이 있으니 요동하지 말고 공고해하지 말고 평화를 빼앗기지 말고 무엇하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것이 평화의 도시다.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한 이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미래에 약속한 이 아름답고 흠도 점도 없는 이런 완전한 도성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교훈을 실천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맺으셨던 그 언약의 모습이 아닌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교훈을 받고 그분의 교훈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교훈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한 이들이잖아요.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고 참된 복이 팔복 안에 있음을 알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지듯이 일곱 교회가 누리게 될
셀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그 모습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예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럴 때 그곳에 샬롬, 진정한 예루살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큰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공고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동침이 있습니까? 있죠. 원수들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 교훈에 순종하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생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생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한날을 그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보내고 저녁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기대하고 그렇게 잠에서 깨고 그렇게 또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화를 누리며 또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미래에 펼쳐질 완성될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고 맛보고 있음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평안이요, 예, 영광이겠죠. 오늘 이러한 여호와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